진짜 뭐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스페인 여기서는 안 돼요. 안 돼. 아, 정한 형이 뒤에 딱 박혔으니까. 아, 힘들어, 힘들어. 그거 좀 해야 돼. 형이 딱 최강 안배를 하는 거야. 딱 결정적일 때만 한 방으로 그냥 딱 꽂으니까 힘들어. 형 근데 너무 술만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술만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난 에미리오에도 아니나 걸는데.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형의 본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거 근데 그거 딱 됐으니까 골 넣을 데가 없어. 공격 올라오세요. 형, 희망이 있습니다. 종이 울리면 2점. 그치. 그걸 노려요. 네, 어차피 정환이 형 슈팅은 무효예요, 이 점은. 할 수 있어. 결정적 때는 반칙도 해야 돼. 아, 그럼요. 오, 이제 서영하게 하는 거야, 지금. 아까 정환이 형 보니까 나 공패트 갔는데 몸싸움 하더라고. 그래, 막 어깨로 막 이러더라고. 아, 야. 아. 자, 전반전을 수치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안정환 팀, 유유수 팀이 좀 더 많았었고요. 파울 숫자는 양 팀 좀 비슷했습니다만 패스 성공률이 양 팀 다 조금씩 떨어졌어요. 과연 박정철, 노우진 두 선수가 안정환 선수를 좀 더 끌어낼 수 있을지 후반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정글을 하는 저한테 참 고생이 많네요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정말 여기 사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세요. 자기가 먹을 차를 위해서, 자기가 또 먹을 어떤 음식을 위해서 야크와 함께 저 산을 다 넘어서, 그러니까 옷 이런 거 해진 거 보고 아, 내가 뭔가 이분들한테 드릴 게 없을까요? 자꾸 뭔가 이렇게 주고 싶게 만들어요. 이제 부족민들이 거부감이 안 느껴지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유독 이분들은 더 그랬어요. 제가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게 만들고. 이번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는 와서 좀 즐기는 것보다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좀 넓게 하게 됐어요. 아, 그냥 계속 걸었잖아요. 계속 걸으면서 좀 더 어렸을 때는 제 또래 배우들 있잖아요. 연기자 친구들이랑 뭐 질투한 적도 있었고 뭐 시기한 적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내가 천천히 오른 것만큼 앞으로 내가 연기를 꾸준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제 자신이 승리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자, 진영을 바꿔서 이번엔 안정환 팀이 왼쪽, 우진 팀이 오른쪽입니다. 갈게요. 스타트!
비슷하다 비슷해. 하프타임에는 안정환 선수가 아직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. 노우진 그리고 박정철 선수는 약간 탈진한 모습이었는데 산소 공급을 좀 했기 때문에